안녕하세요. RS 제이입니다. 상상해보니까 너무 귀여워서 방심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번 장난치고 싶었어요. 또 언제 바뀔지 몰라. 이제 오늘의 새로운 편집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하나 테스트 올리고 노이즈가 너무 많아서 아마 금방 삭제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하나 올려봐. 뭐 그냥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다가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변화를 좀 주고 싶은 마음에 근데 이제 김하늘 씨 머리 알아요? 거기서 한 엄지 분명히 처음에
일단은 일반 폼이고 샴푸를 오늘까지 새벽이니까 오늘 맞구나. 새벽이니까 오늘부터 할수 있는데 만약에 샴푸했는데도 절망적이다 싶으면 그냥 좀 시간 두고 있다가 볼륨 매직 하거나 분명히 기르려고 원래 길때 그냥 마냥 상한 부분 내버려 두고 길게 되면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카고바지 유행하고 막그 벨벳 자켓 짧은 거막 유행하고 그럴 때가 생각나서 웃음도 나오고 근데 또 워낙 머리를 내버려 두지 못해서 이번 적응이 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어떡해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포장이 안 된다. 내일 감아보고 이상하면 최근에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듣게 됐는데 본인은 허니버터칩을 진짜 많이 먹었대요. 들어오면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질 못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그래도 별로 그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도 맛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는데 안에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진짜 맛이 있던 없던 간에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마트에 들어오면 한 봉지만 사다 달라고. 내가 보기에는 물론 허니버터칩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친구도 이게 더 맛있다고 한것 같기도 하고. 이거였나? 아니면 다른 거 이야기했었나? 어, 이거 어쩌다가 과자 이야기를 갑자기 했냐면, 머리 이야기 하면서 옆을 보니까 거울이 있고, 그 거울 옆에 이제 시선을 회피하려고 돌렸더니, 과자가 있네요. 식량 준비해 놓듯이, 새벽에 주로 영상을 편집하고 그러니까 허기질 때가 많아서 안 되겠다. 과자나 뭐 군것질거리들을 좀 사두자 해서 사놨어요. 지금도 너무 먹고 싶은데 영상 아니구나. 이렇게 음성을 녹음할 때는 자제해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띵 사운드로 감자칩 같이 소리도 녹음해 보도록 할게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려나? 자, 그리고
오늘 날씨 예보 보다가 서울 날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 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서베리아, 서베리아 하시는 것 같던데 보니까 내일이 영하 8도인가 영하 6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춥다는 강원도 쪽 날씨를 봤더니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간 영하 3도보다는 따뜻했어. 서울이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진짜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3년 전, 2년 전에 친구들 보러 서울 갔는데 놀러 갔다가 아침 일찍 서울에서 출발하려고 지하철 탔더니 지하철이 이제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실내라고 하긴 뭐하고 이제 실외? 아무튼간 찬 바람이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피부가 쓸려 나가는 것 같아. 어떻게 서울에 계신 분들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추위를 정말 정말 좋아하지 않는 저로서는 추위와 싸우고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겨울을 무지무지 싫어해서 여름에도 겨울이 더 낫다고 할 정도인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잘 버티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추위 진짜 잘 타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메일 보내주신 분들, 제가 메일은 확인은 바로바로 하고 있어요. 답장은 PC를 자주 못 보게 돼서 늦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망설여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질문이면 어떤 거든 괜찮으니까 마음 편하게 물어보시고. 한번더 Q&A 영상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워낙 예전에 만들어서 좀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Q&A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혹시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도 상관없으니까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프린트를 해서 보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세를 한쪽 근데 앞바 다리는 이렇게 양반 다리를 앞바 다리라고 하는데 한쪽 무릎 접는 자세를 엄마 다리라고 하는 건 저도 최근에 들은 것 같아요. 귀엽지 않아요? 엄마 다리. 아무튼 그 자세를 하고 있는데 덕분에 오른쪽 다리에 지금 감각이 없어요. 처음엔 저리다가 이제는 감각이 없는 것 같아. 자세 좀 바꿔야지. 아, 그리고 이건 저도 별로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는 AA 매장, 그러니까 아메리칸 어페럴 매장이 없어요.
최근에 뭐 워낙 전부터 유행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좀 눈에 예뻐 보이는 옷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어려 보이는 옷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혹시 알아본 바로는 되게 유명한 게 많이 있기는 한데 뭐 다그람 같은 거 말고 츠 중에 라이딩 팬츠랑 디스코 팬츠가 있던데 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되게 쓸데없죠, 질문. 근데 진짜 궁금해. 그게 상품 설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혹시 직접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한번 괜찮다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레깅스 같아가지고 좀 민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입더라도 좀 기장이 긴 상의와 입어도 귀엽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A 매장 광주에도 왔으면 좋겠다. 구경해 볼게. 되게 쓸데없죠? 이런 사소한 질문 Q&A로 물어보셔도 진짜 상관없고 저도 재밌으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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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톱 PC가 있는 게 컴퓨터 작업할 때 좋은 것 같고, 웹캠보다는 카메라가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여유가 있으면 카메라를 장만을 하고 싶은데 현재 신분상 졸업을 기다리면서 이제 취직을 생각하는 시기라 생각하는 게 아니지 준비하는 시기라. 안 되면 말고. 제가 준비할 수 있는 한은 다양하게 준비해서 저도 해보고 최근에 그리고 ASMR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서 다양하게 한국어 ASMR을 접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같이 공부도 되고 또 혹시 보다가 아쉬운 점 있으면 내가 영상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좋은 영상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미 꿈나라로 가셨을 텐데, 갑자기 목이 쉬었다. 좋은 꿈 꾸면서 행복한 하루
조금씩 조금씩 지켜봐 주시면 그럼 저는 이만 자요? 자나 보네. 잘 자요.